기준금리 동결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자회견에서 네. 한 분의 금통위원이 기준금리 3.25% 가능성을 제시를 했거든요. 이유가 내수 침체에 대해서 좀 심각성을 우려를 하기 시작했고요. 지금 물가를 잡기 위해서 온 전력 투구를 하고 있는데 내수와 물가에 대한 연결고리가 좀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미리 좀 코멘트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4년도 2.1%로 유지는 했지만 민간 소비 전망치도 1.6까지 내렸습니다. 상당히 큰 폭으로 하향 조정을 했거든요. 금리 동결에서 금리를 인하로 갈때 시장 참가자들은 금리 인하를 바라보고 있지만 경기 확장 국면이 끝나갈 때 금리 인하가 나오기 때문에 실물 경제에 있어서는 고금리 정책의 부작용이 이제 표면 위로 올라올 수 있다는 거죠. 경기에 대한 사이클만을 고려를 한다라면은 상당히 부정적인 경기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창상이증권 신하월 투자전략팀의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오랜만에 최지수 함께하는 것 네, 같아요. 한달 만이죠. 네, 그러게요. 최근에 이 채권 시장 흐름부터 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네.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지금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4.2, 4.3% 레벨에서 등락하는 데 반해서 네. 국내 채권 시장은 한 주간 좀 강세장을 시연을 했습니다. 네. 크레딧물도 좋은 상황이고요. 무엇보다도 지난주에 금통위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금통위를 기점으로 상당히 레벨이 좀 내려오는 모습들이 시연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채와 비국채 시장 모두 긍정적인 흐름들을 좀 이어가고 있는 채권 시장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연준보다 조금 앞서서 금리 인하를 할수 있는 가능성이 좀 점증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앞서서. 네. 네. 앞서서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좀 연출될 가능성이 펼쳐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금통위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9회 연속 네. 동결이 됐고요. 관련돼서 기자회견이라든지 언급 쪽에 조금 더 네. 주목했던 금통인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결과야 뭐 동결, 네. 만장일치 잘 아시는 부분이라서 좀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고 그 안에 숨겨진 좀 함의를 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회의였다라고 진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먼저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23년 1월 3.5%로의 기준금리 상향 조정 이후 23년 2월 회의부터 8번의 동결이었고 이번에도 동결이 되면서 9번으로 늘어났습니다. 상당히 긴 기간 동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인하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좀 이상하진 않은 상황이나 아직 기대 인플레이션율, CPI 그리고 전반적으로 좀 세부 지표들에 있어서 물가의 안정세를 기대하기에는 다소 확신을 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동결 국면은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대다수 의견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시장에도 가격에도 일정 부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기준금리 동결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자회견에서 네. 이창용 총재께서 기준금리 적정 수준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을 하셨는데요. 3.5%에 대해서 5분의 금통위원이 적정 수준이다라고 하면서 네. 이번에 황건일 금통위원이 들어오면서 6명으로 금통위원 총재 제외하고 늘어났지 않습니까? 한 분의 금통위원이 기준금리 3.25% 가능성을 제시를 했거든요. 거기에서 이유가 내수 침체에 대해서 좀 심각성을 우려를 하기 시작했고요. 내수가 하방 압력을 받게 될 경우에는 물가 상승 압력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금 물가를 잡기 위해서 온 전력 투구를 하고 있는데 내수와 물가에 대한 연결고리가 좀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미리 좀 코멘트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지만 수정 경제 전망도 발표가 함께 되었었잖아요. 국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4년도 2.1%로 유지는 했지만 수출을 IT 쪽을 제외할 경우에는 1.6이라고 했고 민간 소비 전망치도 1.6까지 내렸습니다. 1.9에서 1.6으로 내렸기 때문에 상당히 큰 폭으로 하향 조정을 했거든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금리의 고금리 정책을 좀 한동안 이어가고
금리 동결에서 금리를 인하로 갈 때 시장 참가자들은 금리 인하를 바라보고 있지만 경기에 대한 사이클만을 고려를 한다라면은 상당히 부정적인 경기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경기 확장 국면이 끝나갈 때 금리 인하가 나오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나온다는 것이 투자처에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신호로 생각하지만 실물 경제에 있어서는 고금리 정책의 부작용이 이제 표면 위로 올라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크레딧물에서도 우량 크레딧물과 비우량 크레딧물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부분들이 디폴트 레이트나 신용등급의 하향 조정과 같은 결과 이전에 실물 지표들이 좀 악화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수 부진이 야기할 수 있는 물가 압력 약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이 기준금리 3.25% 가능성을 시사했고 저희는 그렇다면 4월 12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하 소수 의견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하 소수 의견이 나온 이후에는 5월 말 금통위에서 충분히 기준금리 인하로 가는 과정을 밟을 것이고 이러한 부분들이 완화적인 통화정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중립적인 통화정책 스탠스로 가는 첫 걸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알 수 있는 부분을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준금리 수준에 대해서 다섯 분의 금통위원이 3.5, 한 분이 3.25 가능성을 열어두자라고 했는데 지난 1월에는 황건일 신임 금통위원이 없었기 때문에 다섯 분의 금통위원 전원이 3.5%가 적정하다. 추가 긴축 필요성은 필요 없을 것 같다라고 했었고 그 직전인 11월 금통위에서는 3.75% 가능성을 열어두자라는 금통위원이 네 분이 계셨고 3.5가 두 분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만의 점도표를 찍어보자면은 3.75가 지지난번에 적정 수준이었다라면은 지난번 회의는 3.5가 됐고 네. 처음으로 점도표에서 3.25 가능성이 하나가 나오게 된 것이죠. 찍혔다. 그러니까 점점 하향 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로 가는 과정이 될 것이고 국고 3년물 기준으로 기준금리를 하회했던 수준이 3.3에서 요즘에 연준 스탠스와 미국채 시장의 연동이 되면서 3.4까지 올라갔었던 부분이 다시 3.3%로 내려올 수 있었던 주 동력으로 볼 수가 있겠고 만약에 금리만 내려가고 경기가 최근에 주가가 올라가고 뭐 저 PBR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된 부분도 있었지만 미 증시가 좋아서 경기 확장에 대한 연결고리가 조금 있다라고 한다라면은 장단기물 금리 스프레드가 단기물 금리가 내려갔기 때문에 좀 벌어져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전혀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장단기물 금리 스프레드 레벨이 5에서 10bp 레벨에서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점은 채권 시장에서 경기에 대한 판단들을 서서히 가격에 좀 녹이고 있다라고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금통위원 한 명이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의견을 줬다는 건데 새롭게 그렇죠. 네. 줬다는 건데 만장일치로 그러니까 동결 결정은 난 거고 그런데 다음번 금통위에 이 소수 의견까지도 반영이 돼서 만장일치가 아니라 한 명의 소수 의견 그러니까 네, 인하 소수 의견이 나올 경우에는 요게 시그널이 돼서 향후 몇 개월 뒤에 인하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네, 지금 경로를 보고 맞습니다. 계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인하 소수 의견이 나온 것은 아니었지만 네. 시장은 인하 소수 의견이 나올 것을 대비해서 미리 금리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미 국채 시장과는 조금 별개로 국내 채권 시장은 상당히 좀 강세장을 시연했고요. 좀 짧게 뭐 채권 요즘에 투자들을 저변이 점점 네. 넓어지고 있으니까 크레딧 시장을 보자라면은 일단 그 총선 앞두고 회사채 발행이 좀 집중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 2, 3월 1월부터 태핑이 시작되어서 2월까지 좀 집중되면서 물량 확보가 굉장히 증권사별로 수요처 그리고 장투기 투자 기관들에서 수요처가 조금 집중이 되다 보니까 회사채 발행 주체의 입장에서는 회사채를 찍어냈을 때 누군가 받아주지 못했을 때가 제일 우려가 되나 그런 우려가 지금 굉장히 수면 아래로 내려가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니까 발행이 집중되어 있고 물량 확보에 모두 다 전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좋은 상황이다. 그런 부분들이 크레딧 시장의 강세장을 조금 이어가고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지금 아까도 제가 내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전체 그러니까
카드채나 캐피탈채와 같이 수신 기능이 없는 업권에서는 회사채를 찍어내서 필요 자금을 충당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카드채 같은 경우는 결국 카드 대금을 이제 신용 공여 기관을 통해서 카드채를 찍어내서 이 자금 순환을 시키게 되는데 이번 설이 2월 초에 있었지 않습니까? 네. 원래는 설 전에 굉장히 자금 수요가 늘어나게 되는데 이번에는 이 발행 담당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별로 수요가 자금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크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시사하는 바가 있을까요? 내수 부진과 맞물려 돌아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실물 경제에 있어서 한은에서도 얘기했다시피 내수와 수출의 양극화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질 것이다 라는 점이죠. 그래서 인하 가능성도 조금씩은 올라오고 있다는데 이창용 총재가 분명히 상반기 금리 인하는 어렵다는 걸 좀 말로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요. 네. 5월까지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겠다라는 걸 보면 그리고 대부분의 의견은 미국보다 먼저 인하하는 건 어려울 거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우리도 하반기, 3분기 이후로 보는 게 맞지 않습니까? 어떠십니까? 네. 먼저 상상의 네. 리서치 하우스의 뷰를 말씀드리자면은 네. 5월 말 금통위에서 한국은행은 25bp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고요. 5월. 네. 네. 그리고 6월 중순에 FOMC에서 연준은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 더 선제적으로. 네. 그런데 네. 보름차는 2019년 7월에도 우리가 먼저 했었기 때문에 네. 자금 유출 압력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노이즈로서 작용하진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노이즈가 된다라면 오히려 달러가 더 강세 압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연준의 스탠스가 전환이 되고 자금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무난하게 흘러간다라면 강달러에 대한 모멘텀은 점진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원달러 환율의 상승 압력에 대한 가능성은 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우려하는 부분들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낮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거기에 가장 핵심은 좀 전에도 말씀드리고 있지만 물가가 서서히 안정화되고 있다. 지금 1년 넘게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있는데 실질 기준금리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마이너스 1에서 1년 동안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0.5%까지 그러니까 1.5%포인트가 실질 기준금리에 올라가는 결과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명목 기준금리는 동결인데 긴축의 강도가 마이너스 폭을 줄이더니 플러스로 갑자기 더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점은 결과적으로 실질 기준금리의 플러스 국면이 지속이 되는 것은 경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이 기울기가 굉장히 가팔라질 때는 경기 확장 국면을 단축시키고 경기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창용 총재께서는 계속 요즘에 지난 회의 때부터 사견임을 전제로 맞아요. 네. 6개월 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금통위의 결과는 금통위원 6분이 정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5분의 금통위원은 3.5, 네. 한 분은 3.25 가능성 얘기하고 사견임을 전제로 한 것은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섣부르게 가는 것을 굉장히 경계하고 있다. 그래서 자산시장이나 물가 경로의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사전적으로 차단하는 것이지 금통위원들의 의사에 직접적으로 그분 스타일상 개입을 해서 본인의 의견을 투영시키기에는 좀 우리가 너무 먼 그림을 그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금통이 역시 말의 함의에 좀 더 주목해 봐야 했었다라고 앞서서도 짚어주셨지만 하나 또 주목할 만한 사항이 PF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이거는 네. 질서 있게 정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면서 4월 위기설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오히려 그 근거가 뭔가 이렇게 좀 재차 반박으로 네. 물어보기도 했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설 가능합니까? 네, 그게 뭐 그날 기자회견에 가장 그러니까요. 좀 이목이집중되었던 네. 부분이죠. 네. 그 근거가 뭐냐고 네. 기자분한테 오히려 반문을 네. 했던 부분 굉장히 좀 저도 유심히 봤었는데요. 네. 일단 부동산 문제는 금융당국과 관계당국이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크게 언급을 하는 것을 조금 꺼려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섣부른 금리 인하로 부동산 시장의 자산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했고, 황건희 신임 금통위원도 가계 부채가 심각하다라는 점을 취임 일성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쉽사리 한국은행이 어떤 자산 가격의 상승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에 빌미를 주려고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부동산 PF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공론화되고 있고 굉장히 금감원을 필두로, 금융위를 필두로 금감원과 함께 스피디하게 어떤 PF 문제를 하려는 부분들은 이미 첫 단추를 태운 건설 워크아웃으로 깨웠기 때문에 이 부분이 더 확산이 되고 부정적 영향력이 2분기, 3분기에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형국을 대는 것은 굉장히 좀 원하지 않는 시나리오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연간 기준으로 데이터가 지난달 말에 나왔는데요. 인허가 건수는 전전년 대비, 그러니까 22년 대비해서 30%가 줄었고요. 착공 건수, 삽을 뜨는 부분은 50%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악성 미분양이라고 볼 수 있는 중공 미분양은 2만 호에 육박하고 있는데 악성 미분양이 전체 미분양은 좀 6만 호 초중반으로 떨어졌지만 악성 미분양이 조금 늘고 있기 때문에 악성 미분양 비중이 늘고 있거든요. 한국은행의 입장에서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자극하는 금리 인하 시그널은 좀 꺼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 시장이 확 가라앉아서 가계부채가 이창용 총재도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갑자기 내려가게 될 경우에는 이 부분은 국가 경제 문제가 된다라는 얘기도 이번 회의 말고 지난번 회의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PF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 자명한 사실이고 미분양 건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영남권 중심으로 중공업 미분양이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PF 문제가 쉽게 단순히 네. 코멘트로 다독거려질 문제는 아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PF 문제가 확산되는 것은 바라지 않지만 이게 계속 건설 경기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국내 경기에도 부작용으로 가져올 수 있다라는 점은 국내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 연준에 무조건 후행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논리로 귀결되기에는 다소 좀 근거가 미약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FOMC 이야기, 미국의 통화정책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3월 FOMC 좀 남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전망을 좀 해보면 3월 인하 가능성에서 6월로 네. 미뤄지고 이 횟수도 줄어들고요. 여러 가지로 지금 이 상태에서 이제 3월에 어떤 언급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또 변화가 있겠죠. 그 네. 면에서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이제 드디어 시간이 거의 다 왔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시간이 소요될수록 불확실성은 점진적으로 감소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네. 시장에 과도했었던 연준의 조기 금리나 기대감은 조금 경계하자라고 저희 하우스에서 계속 누차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는 서서히 준비할 때가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월달 12월과 1월 지표는 계절적 특성에 의해서 물가 지표나 고용 지표가 좀 들쑥날쑥하면서 시장의 예상치와는 좀 부합하지 않는 결과들이 종종 있어 왔습니다. 네. 그렇지만 미국 또한 실제 기준금리가 약 3%대까지 올라온 상황이고 이번 3월 FOMC는 점도표가 나오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과 연준의 인식의 괴리가 굉장히 컸었는데 이번 FOMC를 계기로 상당히 좀 좁혀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연준의 점도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이번 연도에 금리 인하를 과연 몇 번을 보고 있느냐 이게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에 3회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4회로 늘어난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네. 점도표에서 이탈하는 것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더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여지고요. 시장이 일단은 변동성이 컸었지만 지금은 좀 정중동의 자세로 가고 있다라는 점은 이번 주에 나오는 PCE와 그리고 3월 중순에 있는 FOMC의 큰 그림을 잡고 있는 상황이나 결과적으로 볼 때에는 그 연준의 금리 인하 횟수에 대해서 시장이 저는 뭐
표현을 좀 자극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반성하는 시간이다. 네, 그러니까 좀 너무 나갔었는데 후퇴하면서 인식의 괴리가 좁혀지는. 그러니까 연준이 저렇게 생각했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결국 접점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는데 지금은 연준 쪽에 더 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 있어서는 조금 답답한 측면이 있겠지만 3회로 가까워졌기 때문에 미국채 2년물 금리가 4.5% 내외에 형성이 되어 있고 경기에 대한 스탠스가 크게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채 2년, 10년 금리 스프레드는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30bp 그렇게 되면은 4.5에서 4.6에서 20에서 30을 빼게 되면은 4.2에서 4.4가 나오게 되거든요.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그 레벨에서 당분간은 유지되고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 그런데 1월 달 지표들이 어느 정도 끝나간 이후에는 경기에 대한 부분들이 톤 다운이 될 경우에는 네. 스프레드 역전폭이 좀 더 클 수 있다. 커지게 된다라면은 미국채 2년물 금리도 금리 인하 횟수를 4회 정도로 반영하게 될 경우에는 5.5가 아닌 5.35 기준으로 4회가 되면은 4.3에서 4.4까지 내려오게 되고요. 미국채 10년물은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40을 가정하게 될 경우에는 4% 언저리까지 내려올 수 있는 여력은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미국채 투자에 대한 타이밍은 3월 FOMC 전후부터는 굉장히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한 채치수 출연한 이후에 이렇게 조금 어느 정도 채권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열어두자라고는 말씀드려왔지만 네. 타이밍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드렸던 시점은 되게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이제 왔다 이렇게 확실하게 네. 말씀해 주신 적은 네.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6월 달에 금리가 인하되고 네. 아니면 3분기에 금리가 인하되니까 그 직전에 하자라고 하는 것보다 미리 준비할 때가 이제 서서히 타이밍이 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벨에 대한 부분들이 금리 인하 횟수와 연동이 되고 경기에 대한 판단이 스프레드로 이어지기 때문에 각각의 구간에 따라서 1차 타겟팅 구간들을 설정을 해놓고 대응하는 것들은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서서히 오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좀 확실하게 말씀하신 네. 것도 좀 이례적인 것 같으니까 네. 정말 좀 준비를 해야 될 시점이다. 그렇다면 어떤 구체적인 방안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까? 네. 국내 같은 경우는 네. 아무래도 지금 경기에 대한 부분들이 좀 아리송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증시에 조금 더 포커싱을 둔 부분들은 수출과 그리고 뭐 요즘에 워낙에 저 PBR이 화두이다 보니까 저평가에 대한 부분들 있고 좀 금리가 어느 정도 된다 보니까 성장주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는데 중요한 건 증시에서 크게 좀 민감도가 떨어지지만 내수 산업에 대한 부분들은 안 좋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된다라는 인하 소수견이 나온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단기물이 조금 더 내려가기에는 이제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 국채 금리에 연동이 되어서 장기물 금리가 올라가니까 쇼패팅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굉장히 어려운 게 경기에 대한 둔화, 위축에 대한 가능성을 채권시장은 미리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말씀드린 거는 분리 전략으로 중기물, 국고 5년 구간에 좀 매수 타이밍을 잡아가는 것이 조금 유리하겠고요. 그 다음에 인하 소수견이 나왔을 때는 듀레이션을 조금 확대해 볼 수는 있겠지만 아직은 인하까지는 중기물이 가장 좀 유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기물. 네. 네. 미국채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견조한 측면들은 있지만 이번에 SAP 통해서 성장률에 대한 부분들 분명한 것은 경기 사이클에 대한 부분이 확장 국면이 서서히 끝나가고 있다라는 데 방점을 둔다라면은 아무래도 경기의 하방 압력이 좀 더 커질 것이고 연준의 스탠스에 연동이 되는 단기채보다는 경기에 대한 판단과 물가에 대한 불안감이 조금 배제가 되는 장기채 중심의 투자 전략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 장단기물 금리 스프레드의 역전폭이 확대되는 것과 경기에 대한 톤다운, 물가가 더 튀지 못한다라는 어느 정도의 자신감을 획득하는 데이터가 나오는 3월 중순 정도부터는 상당히 조금 장기채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을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금리 인하 기대감 방향성이랄까요? 좀 선명성을 최근에 잃어가면서 네.
장기보다는 단기 쪽의 비중이 좀 늘어났다라는 네. 뉴스도 좀 많이 접했는데 이걸 중기나 장기로 서서히 옮겨볼 만한 시점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네, 저는 네. 계속해서 작년에 단기채 네. 중심으로 채권은 단기 네, 중심으로 네. 운용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네. 이제 바뀔 때가 되었다라는 점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 가장 핵심은 통화정책의 변곡점이 곧 임박해서 나올 것이다. 변곡점이 확인될 기점 이전에부터 시장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염두에 두자. 그런데 연준이 금리 인하를 6번 정도 아니면 5번 정도 한다고 했다가 3번으로 줄어들었는데 이 시점인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연준의 스탠스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간 3회 또는 4회가 된다라면은 지금 레벨보다 조금 더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은 될 것이고 연준이 두 번의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겠지만 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상방에 대한 가능성 뭐 조금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는 금리가 내려가는 타이밍들이 이제 서서히 도래할 수 있기 때문에 채권 투자 비중을 조금 확대하자. 비중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 전략은 듀레이션에 대한 부분을 국내는 단기채보다는 중기채, 미국채는 단기보다 장기채에 대한 비중을 조금 확대하는 것이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전에 사실 아주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PC 가격 지표에 좀 주목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지난번에 물가가 예상보다 좀 튀었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좀 주목하고 있잖아요. 그것과는 상관없이 어쨌든 채권 중심으로는 좀 중장기로 준비할 때가 왔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네, 그 달러 인덱스를 보면 네. 좀 좋을 텐데요. CPI나 여타 지표들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 기대치를 비트했을 때 104포인트 중반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103 중후반까지 다시 내려왔다라는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실물 지표에 대한 민감도는 굉장히 민감했었던 1월 지표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후퇴하기 시작했다라는 점을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고 지금 미국채 시장의 금리 변동폭이 굉장히 좀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네. 어느 정도 컨센을 비트하더라도 좀 감내할 수 있는 물론 금리 상승은 일부 나올 수 있겠지만 그 폭은 제한적일 것이고 이제 PCE가 끝났고 FOMC를 기다리자라는 스탠스로 바뀔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3월 19일, 20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3월 미국의 FOMC 그 이전까지는 이제 물가 지표에 조금 네. 더 주목을 해보겠고요. 오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이제 정말 시기가 왔고 중장기물 조금 더 긴 채권 네. 중심으로 좀 준비를 해보도록 하자라는 네. 말씀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신월 투자전략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